최근 음악 감상의 품질을 중시하는 마니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음질 음원을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오디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슈퍼사운드 코리아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고음질을 즐기는 오디오 마니아들이 일찌감치 행사장에 모였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초고가 하이엔드 오디오부터 다양한 포터블 기기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행사의 주최사인 벅스의 강신용 마케팅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슈퍼사운드 코리아라는 행사 타이틀명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슈퍼사운드는 벅스의 고음질 서비스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계획되는 서비스 개발, 그리고 컨텐츠 발굴,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아우르는 슬로건입니다. 좋은 음원을 발굴해서 사전에 검증하고 그것을 잘 들려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슈퍼사운드 마케팅의 한 사이클인데요. 여기서 잘 들려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외부 채널이 오늘 슈퍼사운드라는 타이틀 하에 모인 여러 음향기기 브랜드들과 수입원 그리고 유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고음질 환경이라는 것이 일부 매니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다 더 범대중적인 환경으로 넓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 이 행사장에 찾아주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총 11,000분께서 관람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남성분들이 65%, 그리고 여성분들이 35%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비를 보면 20대 분들이 57%로 가장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이 30대 분들이 17%, 그 이외에 40대 이상, 그리고 1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남성분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관람객들이 주로 어떤 제품에 관심을 보이나요? 저희가 관람 신청을 받으면서 사전에 동의하신 분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스피커와 헤드폰이 각각 23%, 22%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12%, 그 이후에 덱이라든지 앰프 등의 순서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디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김가현입니다.